안녕하세요. 호젠제인데요. 밀라빈형 전시관이 마담수스로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아쿠아리움 갈 때 같이 갈라 했었는데 귀찮아서 오늘은 따로 가는 겁니다. 이왕 표 산 거 가봐야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지금 보고 있는 데가 달링 하버라는 데예요. 대충 뭐 호주 항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밤에 오면 되게 예뻐요. 사람도 많이 있고 커플도 많이 있고 없애야 되는데. 아, 지금 제 뒤에 있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제일 큰 화면에 있는 LG IMAX 영화관이네요. 신기하죠? 나 이게 더 신기해. 이렇게 좋은 아이스크림이 50센트밖에 안 하지. 맥도날드 호구 같다. 지금 한 오후 5시쯤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달링 하버타가 쭉 이렇게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바로 옆에 바다가 있고요. 내가 여기다 이력서를 넣었는데 하도 안 받아주더라고. 자, 저번에 왔던 아쿠아리움, 네, 여기였죠. 그 옆에로 조금만 더 가보면요, 마담투소예요. 왜 이름이 마담투소인지는 나중에 인터넷으로 좀 쳐봐야겠어요. 밀라빈형 전시관이고요. 네, 유명 인사도를, 네, 밀라빈형으로 만들어 놓은 데예요. 네, 앞에 수영선수 헬프스인가요? 아주 먹으세요. 셀카, 셀카, 셀카. 하나, 둘, 셋. 캐리비안 헬이 나오는 아저씨 맞죠? 잘생겼다. 네, 보시면은 눈 하나까지도 되게 선명해요. 좀 징그럽다 싶을 정도로 동공도 되게 확실하네요. 무섭다. 여기 보니까 세계 각국 정상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누가 사람이고 누가 인형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사람입니다. 사람 옆에 계신 분. 네, 죄송해요. 니하오 니하오 쉐쉐쉐쉐. 중국 주석 시진핑 맞죠? 시진핑 맞고요. 넬슨 만델라? 죄송한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미안해요. 오바마 아저씨도 있네요. 중국에서 만드는 짜장면 맛있죠? 맛이 없어요? 맛이 없죠? 본인이 이 게임에서 유혈 사태를 일으키신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폭력이라면서 왜 이렇게. 김보성 씨. 의리! 저도 같이 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리! 다시 한 번. 의리! 의리! 야오밍 같은데 무슨 농구선수가 뭐 이렇게 커? 진짜 실제 이게 무슨? 제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 누가 사람이고 누가 밀라빈형인지 모르겠어. 오, 누구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름이 어떻게 하시죠? 오, 잭슨 형. 여기 스타쉽 보다니. 네, 밀라빈형으로라도 직접 보는 게 어디냐, 그래도. 아저씨, 저 어릴 때 아저씨 우유 많이 먹고 자랐어요. 잘했죠? 그죠? 잘했죠? 그만 보실 거 아니에요. 여기 마릴린 먼로. 환풍기에서 바람 안 나오나요? 여기는 영화계의 거장인 히치콕 감독입니다. 그 뒤로 뭐가 있는데 뒤로 들어가면은 비명 소리가 나오네요. 뭐야? 딱 봐도 알겠네. 딱 봐도 알겠어. 그 이름 뭐야? 그 이름? 아, 그니까 레이디 가가 퍼퍼퍼퍼커. 아, 누나 근데 그거 베지터 같아요. 베지터. 울버린 아저씨 손에서 칼 나올 때마다 아프죠? 솔직히 아이언맨. 야, 씨. 근데 아이언맨은 아이언이잖아. 밀라빈형 전시관에 강철이 오면 어떡해. 사기구만. 눈 빛나면 눈 안 아파요? 아, 히스레저 아저씨. 조커 역할로 유명했던 밀라빈형으로라도 보니까 참 신기하게 신기하네요. 뒤에 있는 조커 나오고 있고요. 성영아 아저씨, 제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좀 봐야 되는데. 성형 아저씨 잘나가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저씨. 구력샷 콧구멍 망가뜨려주겠어 콧구멍. 그래도 잘생겼네요. 조니디 아저씨. 차라리 이거 말고 그냥 캐리비안에서 가지 그냥. 원피스 매체 언제 얻을 생각이죠? 네, 이렇게 해서 마담 투소도 오늘 관광이 끝나게 됩니다. 한 시간 정도 안 걸렸네요. 이게 짧죠. 다음에 또 재밌는 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